여기 2010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그룹들이 있습니다. 2010년은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010년은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해 계획을 말하는 걸그룹들 사이에 카라의 그리앙? 네. 그리앙은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더 이쁘고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면은 어머, 어머. 세계에서 최고의 여신이 되는 거? 어머, 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런 자신감 나올 수 있어요? 네. 나도 좀 배우고 싶어요, 언니. 그럼 구하라야. 네. 하라야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저는 카라에서 우뚝 서는 거? 막 이래. 아니요. 아니고 저는 네. 연기 공부와 네. 책 많이 읽기를 이제 도전하려고요.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이 네. 있어야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실컷 최고의 여신 막 이래놨는데 굉장히 막 건전하게 풀어낸다. 네. 언니 뭘 네. 말해도 여신이니까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여자 아이돌 걸그룹 중에 가장 때 묻은 두 여자, 두 때녀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규리, 하래. 두 때녀가 미치는 영. 대한민국 걸그룹 중 카리스마 짱! 여신 포스 1위를 자랑하는 자칭 타칭! 가요계의 여신! 그런데 알고 보면 가요계의 여신보다 가요계의 여시? 여시가 더 잘 어울리는 깍쟁이 그녀!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상담 전문! 오늘만큼은 여신에서 떼녀로 전략한 그리양!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여신 박기림입니다. 잠시만요. 나 이 BGM 진짜 적응 안 된다.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대한민국 걸그룹을 대표하는 인형 같은 외모의 주인공. 여깄네. 그러나 인형 같은 외모와 완전 반대로 심하게 쿨한 성격, 심하게 터프한 말투, 심하게 현실적인 마인드를 지닌 소쿨한 그녀. 어린 나이지만 알 거 다 아는 아줌마 마인드로 생계형 상담을 해드립니다. 떠오르는 떼녀 아이콘 구하라! 안녕하세요. 떠오르는 떼녀 아이콘. 인형같은 외모 구하라. 인사하기도 전에. 맞았어요. 매칭 매칭. 이거 효과음 너무 재밌네요.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잖아요. 네. 저는 원래 이제 가요계의 여신 박규리입니다 할 때 네.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그 신비한 그런 BGM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원래 황현희 씨에게 이 레슨링 매치 효과음을 넣어주시거든요. 언니한테는 뽀송뽀송한.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한 대 맞은 기분이야, 지금. 아니, 저 이거 녹음해가지고 네. 가져가서 네. 규리 언니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틀어야겠어요. 저질스러워라. 아, 언니. 저한테. 언니 근데, 너무하십니다. 아니에요, 네. 귀여워요. 근데 이렇게 우리 둘이 떼녀로 변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왜 떼녀로 네. 전락한 거죠? 도대체? 그 떼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니, 솔직히. 그냥 설마 그 떼가 많은 여자? 이런 거 아니죠? 아이돌이 떼가 나와요? 어머. 언니. 사람은 떼도 나와요? 언니. 나 거품 목욕밖에 안 하는데. 언니, 저는요. 네. 그래요. 떼 나와요. 아, 정말? 네. 역시 소쿨하네요. 네. 아무튼. 네. 솔직히 우리가 데뷔하고 워낙 강하게 이렇게. 많이 굴렀죠. 구르고 자라다 보니까. 네. 조금 사실 때가 묻긴 했어요. 네. 하라양은 자신이 참 때 묻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 그러나요? 참 때 묻었다? 네. 할 때 저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DJ. 네. 저는 이런 거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언니들이 없어서 네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말도 못하는 애가 네. 저기 가 앉아가지고 열심히 한다. 아, 못하긴요. 잘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또 좀 때 묻었다 이런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는데 참 방송하다 보니까 말도 늘어가지고 이런 것도 해서 때 묻어서 열심히 한다. 그렇구나. 저는 이런 의미로 네. 그렇죠. 좋지 않아요? 좋죠. 저 때 묻은 여자예요.
아, 예. 앞으로도 그러면은 실컷 때묻은 카라양 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규리 형은 자신이 참 때묻었다. 근데 하라 씨 너무 대본대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대본에 규리양이라고 써져 있다고 위아래 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규리 씨라고 해주시면 참 고맙고 감사할 텐데 말이죠. 언니 규리 씨가 좋아요. 규리 양이 좋아요. 규리 씨가 좋아요. 규리 양이 더 어려 보이고 소녀 같은 이미지가 더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라양 뭐 그렇게 해주시. 아무튼 제가 때문이었다고 느낄 때는요. 네. 이렇게 DJ 되게 잘하고 있을 때. 네. 아. 앞으로 곧 DJ 자리를 꽤 찰 것 같을 때. 이럴 때 제가 때묻었다고 느낍니다. 네, 아무튼 아이고야. 오늘 이 코너 이제 고민 상담 코너예요. 네. 하라양 요즘 고민 뭐 하나 있나요? 있겠죠. 사춘기잖아요, 또 한창. 아, 사춘기 지났고요. 아, 저 요새 잠이 안 와서. 아, 불면증. 네. 저 정말 침대에 누우면은 바로 잠들었어요. 그니까요. 근데 요새는 너무 걱정이 많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런지, 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제가 그 상담해 드릴게요. 네. 저도 굉장히 불면증이 심하잖아요. 하라양이 알다시피. 아주. 네. 새벽 내내 게임만 하다가 잠도 안 자죠. 아, 진짜 그럼 게임만 한 줄 안단 말이에요. 저 한, 진짜 6시까지 저도 눈 뜨고 있잖아요, 계속. 네, 맞아요. 하라양, 그거는요. 네.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하라씨가. 저, 여러분. 이제 성인된 여자예요. 저 20살 됐어요. 아, 완전 축하해요. 나 이제 어른이에요? 웃기고 있네. 아, 굉장히 가짜네요, 하라씨.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참, 애교가 네. 많아요, 규리씨. 저요? 규리 씨. 아, 전 대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에이, 애교가 너무 많아요, 언니. 아, 네. 지금 8608님이 방금 규리 형 애교 듣고 손발 오글. 아, 언니. 왜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야? 그 귀여운 애기 목소리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와, 정말로 애교 많네, 언니. 아유, 아니에요. 언니, 네. 아니, 규리 언니는요, 네. 이럴 때,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애교를 너무 떨고 싶어요. 네, 너무 부리고 싶어요. 너무 해주고 싶어요, 네. 애교를. 그럴 때 막, 사랑해,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언니가 막 제가 하고 있는 거. 아, 근데 저는 실제로 남자만은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뭐. 더 막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아! 죄송합니다. 서로 좋아한다. 네, 어쨌든 구하라 씨, 저는 구하라 씨 애교를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아, 한번 해주세요. 아. 하라야. 아, 저 진짜 애교가 없어서. 아, 한번 해주세요. 하라야. 왜요? 너 너무 이뻐 보인다. 아, 어떡해요. 저 여자는 애교가 없어요. 아, 진 아니에요. 애교 많잖아요. 아잉, 인가? 아, 못해. 죄송합니다. 뭐야, 언니. 네. 너무 좋아하지 마요, 우리.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 박이수 씨가 하라 누님이랑 규리 누님은 우결을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하라 씨는요? 규리 언니는요? 아,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저는요? 아이돌 중에. 아, 뭐야. 왜? 왜? 솔직히, 네. 저는 동갑이었으면 좋겠어요. 동갑? 네. 일단 91년생 중에. 네, 왜냐면, 근데 저희 동갑끼리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아, 아니, 이제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정식적인 성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동갑 누구 있죠? 모르겠어요. 일단 니콜. 니콜도 있고, 네. 남자. 서현도 있고. 아이, 왜, 이렇게 빼는 아이돌 아니잖아, 카라. 왜 그래요? 아, 진짜. 키분도 있고, 미노분도 있고. 미노분, 키분. 그, 누구 있냐? 키님. 또 엠블랙에서도 있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네. 제 이상형이 없어요. 하라 씨 이상형이 어떤? 저는 규리 언니 같은 스타일. 그럼 조금 미워한 발음이긴 한데 사실 조금 설레긴 합니다. 네.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언니처럼 되게 네. 여성적이라니. 남성적인. 뭐, 내가 왜 남성적이에요? 언니 좀 남성적이고 묘한 매력이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여성적인데? 솔직히 좋잖아요. 아니요, 싫어요. 몰라. 나 여성적이거든요. 아무튼. 대박.
아, 저는요. 아, 근데 저 얼마 전에 모 사이트를 이렇게 눈팅을 하다가. 눈팅? 눈팅 나왔네요. 예, 눈팅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규리가 우결을 한다면 누구랑 잘 어울릴까요? 라는 글을 봤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키 크신 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다섯 분이 후보로 이렇게 아, 그 네티즌 분께서 써주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일단은 저의 포스 이렇게 약간 좀 눌리실 것 같은 분을 그분께서 이제 뽑아주셨는데, 옥태견 씨랑, WS501 김규종 씨랑, 오. 그리고 한 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아, 예. 그리고, 절대로. 저기 501의 박정민 씨랑, 절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슈퍼주니어 김희철 선배님, 이렇게 다섯 분 정도를 뽑으셨는데, 솔직히 그 분 중에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당당하다. 나는 카라의 정말 당당한 여신. 박규리이다. 아, 진짜. 얘기해주세요. 저는요, 두 분을 더 뽑아서 일주일에 한 분씩 만나겠습니다. 이야, 욕심도 크다. 네. 정말로. 네. 전 박미실이니까요. 전 거느리겠습니다. 아, 저는 언니가 이러면은, 네. 언니 옆에 맨날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네. 저 받아주신 당연하죠. 예, 맨날 놀러 오시고요. 아, 네. 아무튼.